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3,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들어서 우리 빈도부사 쓰고 있네요.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BD, 조디, 일반 동사 앞에 썼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데, 자, the expression, 표현. 자, 그 표현을. 자, 음악이란 것은 universal, 전 세계 공통의 언어. 라는 표현을 들어. 자, by this 삽입절이요. 자, 이것에 의해서는 이것이 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에 의하여 사람들은 의미하는데, 자, 대접속사고요. 자, even if 양보의 부사절이죠. 비록 두 명의 사람들이 do not speak. 말하진 않지만, each other's는 우리가 서로서로의 언어들을 서로 모르지만, 자, they는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can at least도 삽입절이고, 적어도,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쓰고 있죠. 자, appreciate는 감사하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감상할 수 있다고. 감사가 아니라니까 이 새끼야. 감상할 수 있다고. 감상할 수 있다. 음악을 함께. 자, 그러나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항상 뒤통수 때리죠. 자, like so many like는 전치사네요. 해석이. 자, 너무나 많은 popular saying, 너무나 많은 속담들처럼. 자, saying은 보통 우리가 old saying을 줄임말로 쓰는데, 이렇게 saying을 쓸 때는 속담 혹은 proverb라는 표현을 잘 쓰죠. 자, 너무나 많은 속담처럼 this is the only.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또 이 어구예요. 자, 이 어구는 음악은 공통의 언어다라는 아까 여기 이 언어는 자, this one. 이 속담은 자, saying이죠. 자, 이러한 속담이란 것은 오직 자, partially 이거 빈칸 넣기 낼 수 있겠죠. 자, part, partially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부분적. 자, 부분적이라는 뜻은 여기서 limited의 뜻이요. 제한적인. 그럼 제한적이란 말이 긍정이겠어요, 부정이겠어요? 당연히 부정이겠죠. 그래서 우리 요 구절이 주제가 됩니다. 주제. 자, 그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읍스, 너무 많네요. 자, although, 비록 모든 사람들이 do는 강조용법이요. 그래서 really로 해석하시면 돼요. 정말로 사람들이 자, have, 복수동사 가지고 있지만 같은 physiological라면 생리학적인 자, mechanism은 우리나라 말로 mechanism이라 해야 되고 구조 자, 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뭐 생리학적으로, 신체적으로 for 전치사 뒤에 또 명사 hearing, 청각에 대한 자, what a people actually hear까지 자, 의문사 또 뒤에 actually 삽입절이고요. 주어 동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전체 간접의 문문의 절이 간접의 문문이 또 주어로 쓰인 절입니다. 이렇게 절이 주어가 될 때는 항상 단수, is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죠. 자, 무언가 사람이 듣는 것은 is influenced 수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영향받다 자, 동향이 뭐예요? 영향이죠. 영향을 받아지는데 자, by 그나 그녀의 문화에 의해서 그래서 문화가 결국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요인이다. 자, 서구 사람들은 tend to 경향이 있다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miss. 그래서 miss는 놓치다 아니고 그리워 아니네요. 아, 여기서는 그리워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놓치다 까맣겠네요. 잘못 해석하면 잘못됩니다. 자, 그러면 놓치는 경향이 있다. much에서 셀 수 없죠. 많은 자, richness가 셀 수 없으니까 풍부함 자, 풍부함을 잃어버리는, 놓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of Japanese. 자바, 그리고 스리랑카의 음악에 대한 풍부함을 이해를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miss 이거 단어, 그리워하다라고 아까 저도 의역 잘못했는데, 놓치다가 맞습니다, 여기서는. 자, because, 왜냐하면 접속사 들어갔고요. 뒤에 조동사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they have not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condition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데이가 말하는 건 누구냐면 여기서는 서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서구 사람들은 have not이에요. 아직 conditioned는 수동으로 조건화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키, 와 아나키 스카이워커 조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화 되었단 말은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accustomed의 뜻이에요. To hear it. It은 여기서는 뮤직이죠. 그 음악을 다른 나라의 음악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역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ever 복합관계부사 언제든지 우리가 encounter
마주하다. 자, 피스넷은 작품. 조각보다는 장풍! 56개. 자, 작품인데, 넌이에요. 그럼 비서양 음악을, 작품들을 우리가 마주칠 때마다 조건 걸었고요. 자, 우리는 들어. 자, is은 이 작품을. 그리고 프로세스는 처리, 이해. 처리해. 처리하거나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작품을. 자, in terms of는 예전에 뭐잘 나오죠. 뭐, 관점. 자,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자, 그리고 문화적으로 뒤에 나오는 influence도 수식해줘요. 영향받은. 자, 세트에. 장받음이 뭐예요? 영향받음이랄까? 답하고요. 자, 이번엔 세트의 음악적인 카테고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축적되어진 음악적 카테고리에 의해서 그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이번 involving은 연류. 자, 여유. 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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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류해서. 자, 스케일이 규모. 자, 화음. 곡조. 공조? 곡조라고 했죠? 높고 낮은 곡조를 말해요. 자, 규모나 멜로디나 곡조나 하모니, 조화나 혹은 리듬에 연류단. 자, 그리고 왜냐면 those categories, those가 말한 것은 앞에 나왔던 요 카테고리들은 are defined. 자, defined는 두 가지 뜻으로 잘 쓰이는데 한정되다 뜻과 정의 내리다 뜻인데 여기서는 정의. 자, 정의되어진다. 자, differently 되게. 이것도 일치불일치 문제 낼 수 있는 same 이렇게 해놓고 문화에서 다르다고 해놓고 똑같다라고 잘못해서 답 틀리게 할 수가 있죠. 자, from A to B, 문화에서부터 문화로. 자, 그 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ppreciation of the music across the culture까지. appreciation이 주어요. appreciation은 무뜻이냐면 여기서는 감상. 해석이라고 되고 감상인데 얘가 계속 감사하고 있네 나한테. 자, 감상인데 조금 뮤직 어크로스 더 컬처까지. 자, 전 세계 문화에 걸친 음악의 감상은 is not always ensured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 중요한 거는 자, 부분 부정으로 항상 보증 되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자, influence of 답은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좀 밑에 짤방도 우리 감상하시면서 자, 영향인데 자, of the influence of culture on the appreciation of the music. 자, 음악에 아, 지금 내가 다 들 끝났는데 간 건가요 지금? 자, 영향력인데 음악을 on 감상에 있어서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는 사람들도 있고 문화에 따라서 뭐 조용하게 들은 사람들도 있고 다르다. 그래서 알파고 씨가 이거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은 세계 공통의 언어가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